제가 한번 따라서 배워보겠습니다. 기호 1번 뇌생남. 네, 시작하시겠습니다. 네,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말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울 겸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실 건데요. 한 손은 두들기, 한 손은 쓸고, 한 손은 두드리기입니다. 아이고. 한 손은 주먹을 쳐주시고, 한 손은 네. 펴주세요. 주먹은 두드려주시면 돼요. 네. 한 교수님 잘 안 되세요? 아, 예, 안 되는데요. 쓸어주시면 돼요. 하나는 쓸고, 하나는 때리고. 네. 네. 천천히 해볼게요. 천천히. 네.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게 하시다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서 뇌를 깨워주고 좀 자극해줄 수있어요. 하다 보면 익숙해지시는데 또 익숙해졌다고 해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. 반대 손으로 금세 바꿔보세요. 반대 손으로? 네, 빠르게 반대쪽. 또 다시 바꿔서 두들기시고 바쁘니까 잘 안 돼요. 네, 그렇죠? 예. 네. 익숙해지면 자꾸 자극이 없어지니까 아, 이게 익숙해질수록 쉬운 것 같지가 않네요. 훈련하다가 터질라고 마음먹어야 이게. 하다가 잘 되지 않으신다고 포기하지 네. 마시고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서 반복해보시면 둘 다 쓰러요 지금. 네. 이게 처음엔 됐는데 바꾸면 네. 간단한 테스트였는데 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내 건강이 나쁘다거나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좋아지실 겁니다. 네. 다음은 이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손해를 좀 깨워볼 건데요. 약간 걸어 나가실 거예요. 팔을 옆으로 넓게 벌리시고 눈을 살짝 감아주세요. 그리고 밧줄이 걷듯이 한 줄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주시면 돼요. 네, 일직선으로 걸으셔야 됩니다. 네, 그렇죠. 오, 좋아요. 오, 네. 지금 오, 네, 잘하셨어요. 눈 뜨셨죠? 네, 잘하셨어요. 천천히 돌아오셨어요. 이게 예. 건강이, 뇌가 아무래도 좀 인지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눈 감고 걸으시면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. 지금 굉장히 잘 걸으셨는데 이제 팔을 중심이 안 잡히실 때는 팔을 좀 벌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일직선으로 밧줄 걷듯이 천천히 걸어주세요. 네. 기능이 아주 좋으신 거예요, 지금? 네, 굉장히 잘하시고 계세요. 좀 운동 능력을 깨워주는 손해를 자극해서 평형 감각까지 길러줄 수 있는 네. 잘하셨어요. 천천히 돌아오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네. 지금 두 가지 동작으로 다 마무리가 된 거죠? 네네. 네, 뇌체조법 또 방송 보시면 후반부에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김수진 운동 처방사 고맙습니다. 네,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KBS